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테이블이랑 의자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서야 왔어요. 이게 인기가 많은 색상이라 그런지 거의 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일단 왔는데 이거 색상은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여기에 의자는 화이트 색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 앉아도 되는데 그냥 앉으면 베길까봐 담요 하나 덮어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코코라는 곳에서 맥북 외부 보호 필름을 주문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쓰던 맥북인데, 원래는 이 위에 케이스를 씌워놨었거든요. 근데 뭔가 케이스가 무거운 것 같아서 들고 다니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케이스를 뺀게더 예쁜 것 같기도 해서 여기에 외부 보호 필름만 붙여서 가볍게 가지고 다니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왔는데, 뒤에 보니까 설명서도 써 있어서 설명서 한번 제대로 읽고 붙여야 될것 같아요. 구성품은 이 메인이 되는 보호 필름이랑, 이거는 필름을 밀착할 수 있는 도구 같고요. 이 먼지 제거 스티커랑,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클렌징 티슈도 있어요. 뭔가 되게 구성품이 많은데, 일단 제가 외부만 붙여보려고요. 외부는 이렇게 두장 있는 것 같네요. 붙일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붙이도록 할게요. 핸드폰 필름 붙이는 거에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한쪽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기포 같은 것들은 아직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 망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포는 시간 지나면 빠진다고도 하거든요. 뒷면도 마저 붙여볼게요. 했다. 여기 남은 것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 또 해볼게요.
블랙은. 그 뜯어봐. 보여줄까? 프레소겠다. 그럼 더 진한 거. 이거 넣고. 좋아하는.